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7월 27일 금요일 장중 방송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장 상황 나쁘지 않아요. 자, 외국인 1,088억대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개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같이 전계약 때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잘 방어하고 있고 현재 크게 보내진 않고 있어요. 장 막판에 후반에 크게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 큰 양봉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오늘 기간은 그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5일 이상 샀던 거 그냥 그만하게 이렇게 던지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 물량 받아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여전히 매수세가 개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크게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코스피 500억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순매수 프로그램.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320억대. 그래서 아까 외국인의 물량, 코스닥 물량이 아마 프로그램 물량 아닐까,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코스피 지속적으로 외국인 잡아주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코스닥은 개인이 자꾸 잡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선물은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주고 있다. 양호하다. 콜옵션 개인들이 12억 규모로 사던 거 점점 줄이고 있고, 자, 기관하고 개인하고 크로스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더 좋겠다. 개인이 훅 던지고 기관이 받아주고. 자, 풋옵션은 기관 외국인이 그냥 해칭 정도로 잡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 종목들 보시자면요. 자, 조선이 강해요. 하이닉스 며칠 그렇게 빼고 하더니 다시 올리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리고 자동차 괜찮고, 자동차 부품, 보험, 은행, 그 다음에 통신주가 괜찮아요. 그죠? 유플러스 괜찮고요. 신세계 저점에서 매수 잘하고 치고받고 했다면 괜찮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아침에 닥터케이가 숨도 안 쉬고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일단 성공했고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자, 이것이 안 깨지고 위에서 놀았으면 더 좋은데 일단은 여기 추세선 안 깨야 됩니다. 46,400원대를 안 깨고 반등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외국계 매도 약간 잡히고 있어요. 그죠? 야, 외국계 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12만원 목표치 왔는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왜? 외국계도 잡히고 더 홀딩 지수 월요일도 좀 더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위에서, 여기 위에서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정도는 청산, 다시 밑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절반 이상 다시 실어서 계속 치고받고 전략입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약간 매도, 그리고 지지부진하는 모습, 자, 밑으로 처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별로 마이너스 1.0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주 별로라 그랬어요. 오늘도 매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118,000 보이십니까? 이거 매도 공매도 많이 나온다고 그것도 떴죠. 셀트리온 제약도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기 직전이에요. 안심하지 말자 그랬어요. 분명히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전환 일보 직전, HLB 마이너스, 신라젠 자 약한 상승세, 이거 꺾이면 다시 마이너스 전환 가능하고요. 네이처셀 그만 60% 이상 빠지고 0.6%. 여러분들 살만하십니까? 저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노. 접근 노. 코스닥을 접근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바이오 제외한 코스닥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SK 머터리얼 이런 거 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적당히 사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닥 가고 싶어도 안 빠져요. 별로. 보이십니까? 자, 삼성전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냥 펴놨어요. 카카오 아무 문제 없고 홀딩 전략 성공 중입니다. 자, 끝까지 홀딩하고 싶다. 그러면 닥터K가 말하는 이평선 필살기 쓰면 되는데요.
20일 깨질 때까지 한번 들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으나 그거는 너무 많이 토해낼 수 있네요. 그죠? 그건 안 쓰겠습니다. 어디에서 쓰느냐? 30분봉에서 쓰세요. 만약 그거 하고 싶으면 30분봉에서 20일 깨지면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눌림목 주면 그때는 닥터케이가 또 같이 할 거니까요. 적당히 20일 인근까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 그럼 다 팔고 다 매수하면 안 되냐?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못 쫓아가거든요. 절반만 매도하세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에요. 계속 홀딩. 종합주가 지수 밑으로 별로 깨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요. 기관 외국인 청계약대 양쪽에서 같이 사고 있어요. 오늘은 옵션 포지션 크게 문제 될 만한 정도 아니다. 그런 판단 들고요.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 기관과 손바뀜 나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양호입니다. 자, 제가 잠시 손님 와가지고 자리 비운 시간 동안에 뭐 채팅 많이 있었네요. 카카오 12만원 돌파 직전. 카카오 전문이에요, 제가. 앞에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디가가 서고 어디가가 다시 올라가고 다 맞췄어요. 정말입니다. 앞에 방송이 다 있거든요. 카카오 홀딩입니다. 홀딩. 현대 엘리베이 추매하려 보고 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매수 단가 말씀 빨리 올려보십시오. 올려놨잖아, 그죠? 현대 엘리베이 추매하려는 거 보면 밑에 사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살려면 추매면 지금이죠, 지금. 만약에 추매면 처음 들어간 건 지금 아니고요. 추매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잠깐만, 이것도 다 올라탔잖아요, 그죠? 얼마인가 빨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12,300원? 12,300원요? 현대 엘리베이 12,300원이라고요? 아, 83,000원요. 83,900원. 여기 이제 20일 올라탈 때쯤에 사셨네, 그죠? 수급. 오늘은 좀 별로긴 한데, 비교적 좀 들어오고 있고. 자, 지금인데, 만약에 지금 추매해가지고 밀리면요. 여기 87,700원 정도 밀리면 적당히 좀 털어내시고요. 계속 가면 계속 홀딩. 5분봉에도 보면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동안 스트레이트로 오르면서 올라가고 한번 쉬고, 올라가고 한번 쉬고, 오늘 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밑에 매수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굳이 추매하셔야 되겠다면 해도 돼요. 여기. 그런데 만약에 좀 깨지면 적당히 86,000원 건까지는 버텨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양봉 쓰는 거 보면 다시 추매 더 들어가도 되고요. 자, 오늘 그만그만하게 끝난다면, 추매해서 그만그만하게 끝난다면 내일 월요일날 한번더뻥 하고 떠가지고 10만원 건까지도 9만원 후반대, 9만 8천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이것도 다 뚫었거든요. 이것이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83,000원 같으면 추매해도 여기 가격대 충분히 손실 구간은 아니잖아요. 수익권이거든요. 오늘 1차 추매 여기서 양봉 서는 거 보면 다시 2차 추매 이 정도, 이 5분봉이거든요. 그 전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뭐 그냥 그만그만하게 끝나더라도 약간 밀려도 86,000원대 한번더 추매 들어가서 위로 양봉 세우면 그것도 성공, 물량 실기 성공입니다.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장대 양봉인데 몇 프로 올랐어요? 야, 7%. 근데 여기서 뭐 도치잖아요. 플러스인 도치. 한번더 실어줘도 됩니다. 야, 셀트리온.
참 애증의 셀트리온입니다. 이왕이면 가주면 좋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사라 그랬습니까? 별로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먹었다고 자랑하던데 나중에 끝까지 한 가보죠. 삼성전자가 더 나을지 셀트리온 더 나을지. 주주분들도 계신데 참 그냥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을 그렇게 좀 잘 판단하시라 그 뜻입니다. 아까 음악 틀어놔야 되는데 음악을 안 틀어놓고 있었는 모양이죠. 아, 삼성전자가 아침에도 이 상황도 별로 안 틀렸을 거예요. 살짝 흔드는데 돼도 지수 그렇게 많이 빼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밑으로 안 쳐지고 그냥 바로 좀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저항권에 오긴 왔어요. 목표치 인근까지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저 월요일날 못 봅니다. 월요일날 중국 가 있어요. 하는 폼이 더 가긴 더 갈 것 같아. 수급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뚫어버리면 위에 열렸거든요. 뚫어버리면 그럼 베팅해보는 거죠. 먹었잖아요. 그죠? 뭐 추세가 어그러진 것도 아니고요. 매수세 괜찮습니다. 기간에 여긴 싹쓸이하고 있어요. 오늘도 들고 있고. 그러면 고우지. 고고고 홀딩 쫄지 맙시다. 어떨 땐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내비두는 것도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코 쉬운 게 아닌 게 돌아가면서 핵폭탄을 돌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LG전자 패대기 치고 있거든요. 아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실적 나와서 그래요. 여기 인근에서 지금 들어가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대응 잘 해야 돼요. 저는 적극적으로 말 안 한 거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뭐라고요? 20일 올라탔으면 해볼만 했다면 20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지는 순간 바로 던져야 돼요. 다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던져야 돼. 던져야 돼. 그게 뭐하고 같았다? LG생활건강. 그죠? 맞나? LG생활 뭐가 팍 빠진다. 아, 신세계였는가 보다. 신세계. 신세계 맞나? 뭐였지? GS건설이었는가 보다. 하도 여기 맞네. 그래 전일 실컷 다 먹고 그죠? 아침에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야 돼. 던져. 안 그러면 밑에 훅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패턴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돌리고 난 다음에 또 끝까지 빠진 것도 아니고 또 들어올려주고. 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진짜. 하이닉스도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패드만 다 들어올렸어. 다 들어올렸어. 야. 하이닉스 매수세 그런데 잘 들어온다. 그죠? 근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부담돼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눌리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돼요. 바이오즈. 야. 바이오즈 안 좋아요. 보세요. 이거 메디톡스 이것도 바이오잖아요. 전부 그래요. 바이로메드 바이오잖아요. 그죠? 아미코젠 이거는 뭐 야 좋네. 이거 뭐가 좋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진짜로.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팔아먹고. 야 여기 딱 있잖아. 그러니까 딴 건 없어도 메디톡스도 있긴 한데 이거 밑으로 내려와. 셀틴은 뺍니다.
네이버도 살짝 말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래요. 물어봐서 말한 건데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돌파해서 한 3시, 3시나 돼가 확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기습적으로 막 그냥 빌빌빌하면서 재미없네 이러고 딱 안심한 순간 그냥 확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카카오 죽인다 진짜. 야, 여긴 거는 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에스모 병고. 셀트리온 대신 에스모 일단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아, 이거는 근데 위에 이평선이 너무 누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완전 분봉으로 막 치고받고 할거 아니면 위에 저항에서 딱 저항을 받고 있거든, 지금요. 여기 그죠?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여기 밀릴 수도 있거든요.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평단 이야기해 보십시오. 평단. 일단 20일에 헤딩을 받고 있어요. 위에 또 60일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항을 자꾸 받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진 않다. 그러면 좀더 지켜보십시오. 위에 이평선이 너무 크게 누르고 있어요. 일단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 아, 이게 좀 깨졌거든. 너무 세게 밀리고 5% 올랐네 그래도. 그죠? 야. 운송 장비. 실적 발표했었네, 그죠?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 저항받아야 될 자리에 저항을 딱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카카오는 거래량 그래도 평소보다 더 세우면서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장대 양봉 굿입니다. 계속 홀딩. 이건 잔파도를 걸읍시다. 잔파도를 걸읍시다. 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20일에 딱 붙어 있고, 위에 저항 있긴 하지만 기관 외국인 사고 있고, 여기서 이만큼 먹으려고 샀겠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목표치로 변경합니다, 일단. 12만 8천 건대로. 목표치 상향. 적당히 옆으로 가고,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흔들림 별로 없고, 위로 솟으려고 하고 있어요. 적당히 잘 잡은 겁니다, 우리가.
S모 이거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 흔들릴 것 같아요. 딴 걸로 바꿉니다. 이거 짧게 하려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볼랍니다. 보면 마음 흔들려요. 셀트리온 추세, 단기 추세 깨졌어요. 보합입니다. 참. 외국계 매도 메릴린치가 좀처럼 여기 안 잡히네. 딴 날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단기 추세 깨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잠깐 이렇게 수돗았다고 먹었다고 자랑하던데 제가 수익 잘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수익 잘 유지하시길. 밑으로 빠지면 먹습니까? 먹은 거 다 토해요. 안 토하기를 바라지만 텄어요. 텄어.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해서 바이오가 텄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 양봉 빡 세워야 돼요. 밑으로 깨지네. 밑으로 이거 깨지는 순간 밑으로 훅 더 열립니다. 77,000까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240에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아시겠습니까? 52,000원까지도 열려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깨졌고요. HLB 깨졌고요. 신라젠 아침에 찜에 가더만 또 깨질라고 폼 잡고 있고요. 뭐가 좋아서 올라가겠습니까? 신라젠 뉴스의 핵심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츠셀 60% 빠지고 지금 0.8 올라갈까 말까. 제가 어저께 소설을 그렇게 썼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5% 그거 일부러 안 띄워줬을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소설입니까? 위에서 박살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5%는 자기들한테 끈값도 안 돼요. 안심시켜놓고 죽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됐다. 삼성전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랩도 했는데 프리스타일 랩 삼성전자 사자고 하니 아무도 뭐 사려 하지 않네. 셀만 주식이냐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바라기 하지 마십시오. 한 종목 바라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볼린저밴드 밖으로 튀어나왔고 5일선을 돌파하면 몰라도 5일선 맞고 헤딩한 밑으로 열렸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인가 하면 236,000원권까지도 열려있어요. 셀트리온 많이 보유 중이지만 전저점까지는 빠져야 떨어져 나갈 사람 투척 내곡할 수 있다. 마음 비우고 있다. 아 마음을 비우고 계시는 건 좋은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뭐 이런 거 맞고 가만 기다리지 말자는 거죠. 던져내고 다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던져내고 빠져오고 난 다음에 다시 담아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 들고 이렇게 맞을 필요는 없다. 제 생각입니다. 판단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 다 두드려 맞고 다시 기다렸다 올라가지 말고 빠질 것 같으면 청산 좀 하고 올라갈 시점에서 다시 담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자, 카카오 들어가자. 뚫어버려라. 그냥 장대 양봉으로 거래도 서고 있어요. 거래가 여기 넘어가서 한이 정도 60만 주 이상 넘어가면 더 좋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안 밀리고 끝까지 때리면서 13만 원 가는 것 훨씬 편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돌아서고 있고요. 삼성전자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밀리고 있어요. 코스피 그냥 적당하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 보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보죠. 디아이 5420원. 언제 사셨어요?
2주. 기관이 좀 사고, 외국인도 좀 사고, 코스닥이죠. 거래소네. 거래소. 싸이 아버지 거 맞죠, 이거? 맞는 것 같아. 싸이가 요새 좀안 나가서 그렇나. 농담이고요. 추세가 일로 깨지면 안 돼요. 이 밑으로. 그죠? 그래서 약간 빨랐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건 자치하고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강하게 뚫으면, 본전권 같이 갈수 있고 약간 늘림목 주고 다시 가면 5,6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강하게 뚫고 있으니까 아, 이 저항을 얼마나 잘 뚫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늘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약간 밀릴 때 많이 안 밀리고 살짝 밀리고 옆으로 슬슬 약간 기는 정도의 조정 받다가 빵 띄우면 본전권까지도 갈수 있어 보이나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심하게 밀리면 좀 힘들어진다. 4,800원은 반드시 지지돼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은 여기 이평선 3개 뭉쳐 있는 여기 가격대 5,200원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외국계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조금씩 매수세는 잡히고 있네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코스닥이 지금 무슨 어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사사사사살 그냥 사사사살 던져서 그냥 물량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심시켜놓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코스닥은. 수급이 너무 매치가 안 되니까. 근데 코스피는 약간 상승할 거라는 자신이 좀 있어요. 코스닥은 더 세게는 반등하고는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사실 어저께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9시에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하신 데서 8시 50분에 책상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째 허탕입니다. 방송 시간을 옮기셨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제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스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야, 공부하면 하겠다고 낮에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뭐 동영상 봐도 되긴 되겠지만 실시간에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마음이 딱 생각나니까 와, 얼마나 짜증났겠나.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결방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 잠 하나도 못 잤어요.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아, 기다리게 한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딴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한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낮에 그 대신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낮에 계속 거의 하다시피 해놔니까, 진도 다 빠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면 그분들도 안 기다릴 텐데 그게 참 곤란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밖에 있거나 하면 그걸 어떻게 알릴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자, 삼성전자 추세 다시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말하니까 너무 재미없네.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하하맨 오랜만이네요. 자, 거의 계속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듣고 계신다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모습 보여드리면 채팅방에도 초대할 수 있는데 댓글 안 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공부했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초대하고 싶어도 못해요. 참고하십시오. 자, 지수 여기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숨소리. 현대건설 추세가 5분은 꺾였거든요. 오늘 매도, 오늘 그냥 패스하시죠, 패스. 자, 분명히 여기서 생각해도 3일이고, 여기서 생각하면 4일인데, 하루 정도 더 눌려주고, 양봉 쓸 때, 그때 타이밍 잡아보죠. 오늘 또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매수가 같이 좀 동반되면 좋은데. 자, 한번 쭉 돌려볼게요. 카카오, 양호. 네이버가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그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액면 분할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삼성전기 자두님이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다 그랬고, 오늘 외국계 일단 들어오고 있고, 현대건설 외국계 매도고, 한 4일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야, 기관이 여기 쌍끌이네, 이것도. 그죠? 현대차도 여기 정도가 매수 포인트인데 너무 위에니까 기다려야 되고, 이것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LG화학, 와, 끝내주네요. 잠깐만, LG화학.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야,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네. LG생활건강, 신세계 여기서 먹었거든요, 그죠? 좀 기다려야 돼. 아까 매수 어떨까 이야기하셨는데 부담돼요. 밀릴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담됩니다. U플러스 끝내주기 가능. 야,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네요.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네. 따라가지 마세요. 벌써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적당히 끊고 난 다음에, 아니면 홀딩도 나쁘지 않았지. 아니면 적당히 끊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워낙 뭐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 그죠? 오뚜기. 강하게 갔다가 바로 다 밀려버리니까 브레이크 정도는 지금 걸고 있는데, 오줌만하고. 오리온 여기서 급락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다려야 될것 같고. 비교적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그죠? 하이닉스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못 따라가겠고 서울 반도체 터널라고 폼 잡고 있고 기관 외국인 비교적 들어오고 있고 카페 24 어저께 완식님이 샀다 했는데 제가 높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역시나 높았습니다. 아미코젠 여기서 살 수 있었고 먹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겠으나 코스닥이 안 좋았고 같은 바이오 쪽이고 부담되고 SK 머트리얼 괜찮네 그죠? 늘려주면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따라가기도 좀 뭐 하니까 오늘도 외국계 약간 잡히가 있고 호텔신라 여기서 저항가에서 밀리고 있고 한미약품도 밀렸고 아무리 퍼스픽 안 좋고 아무리 퍼스픽 뺍니다. 그리고 야, 미약품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론데 일단 맨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GS건설도 별론데 우리 샀어 사면 안되는데 운봉 1위 떨어지는데 사면 안돼 진짜로. 메디톡스 야 이거는 보톡스잖아. 여기는 만약에 플러스 되게 뭐야 양봉이 나오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외국계가 조금 들어오기도 하고 이거는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받을게요. 일단 셀트리온 별로입니다. 일단 별로 외국계 매도 잡히고요. 여기서 빵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위로 밑으로 쳐졌어요. 그럼 안 좋아요. 안 좋아. 이해되십니까? 어저께 좋아할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수도 뵌 거예요. 수도.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이렇게 해야지 사겠다고 달라드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그냥 수도 뵀네. 연락에 빠지더니 이제 수도 뵀냐? 이 정도지 존내가 살 때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고 내려오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고 내려오려고 폼 잡고 있고요. 이것도 올라가다 힘없이 밀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도 뺀 거예요. 수도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안 좋고 이게 그나마 신라젠이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나은 거지 매수할 타임이 아닙니다. 셀트린도 마찬가지고 아저 네이처 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안 좋습니다. 바이로메드도 보세요. 별로잖아 그죠? 별로 일단 다 별로. 바이오가 안 좋아 한마디로. 어저께 수도뱉지 어저께 수도분 했어. 수도분 근데 걱정된다는 거죠. 올라가기보단 처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수돕? 수돕한 겁니다. 수돕.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수돕했어요. 수돕 그냥. 박살나던 거 수돕했는데 이 더 쳐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공매도 과열 떴어요. 분명히 어저께. 그죠? 야. 그냥 수돕한 겁니다. 수돕. 마지노선에서 수돕한 거예요. 마지노선에서. 이건 깨졌고 마지노선이. 밑으로 열렸고 완전.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안 깨져야 돼요. 236,000원. 자, 그러면 또 남북 경협 한번 돌려볼까요? 현대건설 오늘 기다리자 그랬고, 현대로템도 스무스하게 가긴 가는데 부담스러운 자리고, 현대 엘리베이, 야, 강하게 가고 있고,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현 형님, 샀습니까? 추가했습니까? 추가해도 된댔어요. 샀으면 샀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대 엘리베이,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가죠. 자신 없는 거는 하지 마라. 갈만한 거는 사라. 좋은 사람들. 이것도 볼린저 밴드 위에 있고 좀 눌려줘야 되고. 바닥에서 한 3, 4일 올랐고. 대하 TI. 야,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럽고. 코스닥 상위 종목, 관심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바닥에서 뚫고 올라갔고. 리노공업. 추세 안 깨고 있고. SK 코오롱 PI. 추세 안 깨고 있고. 야, 퍼스코 캠텍. 나르네. 야. 7%입니다. 야, 끝내주네. 티처 규이야. 듣고 있나? 티처 규, 아 맞다, 저거 간다 했지. 혜민선님한테 간다 했지. 야, 티처 규가 요거 조금씩 들어가 막 먹고 그랬는데. 야, 오늘 치킨값 벌었다고 좋아하던데. 아까 딴 거 사가지고 이걸 사야 되는데. 아, 쳐다보고 있었으면 딱 끼울 때. 7%짜리인데 아깝다. 와, 괜찮네. 이거 위로 올라와. 이거 눌려주면 접근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 되고요. 미래컴퍼니 조금 쳐졌고, LNF 누가 질문 주셨는데 어저께인가 아침인가 그죠?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간드랑 바이로메드 쳐졌고, 제넥신 쳐졌고, 컴투스 대박 깨지려고 폼 잡고 있고. 이거 빼야 되겠다. 컴투스. 너는 둘까? 뺄까? 추세가 확 깨졌어요. 뺍니다. 콧바람살이 억수로 크게 나왔네. 좀 전에 모니터링 한번 한덕 켜놨고. 아.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가야 되는데. 밑에 20일도 받쳐놓고. 여기 위로 올라가 놀아야 되는데.
선물이 꼬꾸라지고 있네. 왜 꼬꾸라지지? 자, 삼전하고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눌러보세요. 매수 단가 한번 올려보세요. 있으면 카카오를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볼게요. 119,119,000원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삼성전자 46,200원. 올라가다가 슬 옆을 키면서 다시 올라가고 폼 잡고 있다. 크게 좋을 것 없긴 없는데 별 차이 없어도 외국인 우위고 계속 쓸어담고 있고. 네, 46,600원 5% 자유님 46,000. 46,650원에 5% 대놓으세요. 46,650원에 6%. 아, 근데 이거 그냥 먹어버릴까? 600원까지 내려가지. 올라가려고 빠짝빠짝 한단 말이야, 지금. 50원 아끼려 하지 맙시다. 46,700원에 5% 5%입니다 5%. 그럼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밑에 쳐져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21인건 46,200원 와도 들어갈 거예요. 5% 지금 바로 사세요. 지금 딴 분은 책임 못 져. 알아서 하시고 700원 시장가에 때려버리세요. 5% 사세요. 대노라고 하는 거 말고는 바로 사는 시장가입니다. 삼성전자 안 죽을 거야 아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밑에 쳐져도 살 거예요. 여기까지 쳐져도 살 겁니다. 45,000원. 그러면 착착착착 20-30%까지 모아갑시다. 셀트리온도 몰빵했는데 뭐 삼성전자 20-30% 괜찮습니다.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 아까 사라는 데서 딱 바로 사니까 바로 갔죠. 나이스. 자, 셀트리온 제끼고 현대 엘리베이 바꿉니다. 여기 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자유님 샀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냥 카카오 내비둘게요. 별 문제 없으니까. 조금 까져도 상관없어. 불었으니까. 기간에 여기 막 쓸어 담고 있어. 가만히 내비두면 될 것 같아, 일단. 자, 코스피도 여기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데. 야, 근데 약간 외국인이 약간 꺾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만 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일단. 자, 30분 봉에서도 올라탔어. 이거 한번 지워보자. 아, 지저분해. 올라탔거든요.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옆으로 거의 이중 바닥 형식으로 딱
하고 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2270에서 2290이니까 20포인트면 231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2310까지 갈 수 있게 보입니다. 그죠? 빨간 거 쓰려고 폼 잡고 있어. 겁먹지 맙시다. 20일 위에 단단하게 있어. 걱정하지 맙시다. 일단 전고점 라인까지 목표치 나옵니다. 일단 전고점 라인 첫 번째 목표치 전고점 라인 올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적당히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여기 상단에서 만약에 좀 밀리거나 하면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다만 알아서 하십시오. 적당히 이때까지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밀리는 매도 시그널 넣으면 알아서 적당히 끊고, 끊어 놨는데 분봉에서 적당히 매수 시그널 넣으면 좀 전에 샀으면 또 불었습니다. 자연히 체결됐고 사자마자 일단 50원 올랐어요. 50원 올랐어요. 사자마자 50원에 그칠 거 안 같은데요. 딱 4700원 가면 사자마자 거의 1% 인근 추가한 거 또 먹습니다. 사자마자 먹는 매직을 보여드릴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성도님 거는 사자마자 매직입니다. 일단 플러스. 이것도 사자마자 일단 플러스. 자,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 올려주네. 땡큐 브로우 형님들 땡큐. 자,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면 위로 갑니다. 30분 보면서 단단하게 받쳐놨어.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진 게 정상인데, 무슨 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30분 봉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다시 가다가 튕겨내려고 하고 막 밀리는 게 정상. 그게 70% 이렇게. 근데 돌파했죠? 위로 가는 겁니다. 돌파하기 힘들거든. 갑자기 세우고 있죠. 갑자기 세웁니다. 갑자기 세우면서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거 주식 해설자 같아요. 꼭 제가 스포츠 해설하듯이. 자, 여러분들 뭐 미드필더 자 누구에게 패스했다 누구 어쩌고저쩌고. 야, 그런 거 안 같아요 지금. 스탁자키라고 좀 불러주세요. 스탁자키 닥터 K야. 실시간 주식 해설가. 새로운 신종 직업. 까불었는데 내려오면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느낌이 뚫을 것 같아요. 자꾸 바짝바짝바짝바짝 빨간 걸 쓰면서 파란 건 별로 없고 자꾸 빨간 걸로 바짝바짝바짝 하고 있잖아요. 딱 뚫으면 47,000 갑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건 전환시키고 막판에 더 잡아주면 더 좋고. 자, 여기도 보면 음봉 위주가 아니라 양봉 위주예요. 양봉 위주. 개 발악 딱 하면서 아이고야 하는데 바로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숨도 안 쉬고 사. 그죠? 샀으면 올라갔고 좀 전에 또 사라 했어요. 올라가고 있어 현재. 50원이 남아. 빠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잘 안 빠질만한 데서 살아 한다는 거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하주님도 추가 매수 오케이. 이거는 카카오는 내비둡시다. 내비둡시다. 어차피 직장인용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현대 엘리베이터 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단단하게 받쳐놨거든. 살만한 자리였습니다. 숨도 안 쉬고 사라 그랬어. 숨을 쉬는 건 모르겠다만 밀리면 또 사라 그랬어. 안 밀리고 바로 뜨네. 왜? 지수가 막 뜨고 있거든. 지수가 외국인이 갑자기 땡기고 있거든. 선물을 현물은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 코스닥은 괜히 던지고 받아주려고 하고 있네. 굿입니다.
오늘은 콜도 개인이 안 달라들거든. 위에 있는 거 12억 다 던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풋옵션도 별 문제 없고, 풋옵션 신경도 안 씁니다. 선물만 더 땡기면 끝납니다. 위로 땡기면서 삼성전자도 더 땡기고, 47,0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 자, 자유님은 삼성전자 750원에 대놔. 이번엔 쫓아가지 말고 750원에 5%만 대놔. 호가 여기 어디 갔노 이거? 쫓아가지 말고요. 여기 대놓으세요. 여기. 체결되면 되고 안 되면 쫓아가고 싶진 않아요. 자, 두이야. 삼성전자 띄웁니다. 쫓아가지 말고 750원에 대놔. 여기 아까 600원에 700원이니까 650원이고, 체결되면 700원 됩니다. 단가 700원 좀안 되겠지만, 초반에 이런 데 샀어야 되는데. 자, 대놓고 난 다음에 대놓고 난 다음에 빨리 이야기하기. 카카오 내비둡시다, 그냥. 지 알아서 움직이도록. 삼성전자 막판에 붕 뛰어가 끝낼 줄 어떻게 알아요? 일단 모양 만들었어요, 이거. 선물 탁 땡기면서 덜 올리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도 끌 수 있는데 필요 없고 돌파했어요. 돌파 이해되시죠? 이렇게 치죠. 여기만 지키면 문제 없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매수컬었고 체결되면 이야기해주세요. 승도님은 현대 엘리베이 비중의 몇 프로입니까? 야, 죽이네 이거. 이거 여기까지 바로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60일까지 목표치입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 넣으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하면 스트레이트로 가고 안 그러면 살짝 눌릴 수도 있고 눌리면 아까 전략.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콜도 지금 3억대로 줄였네 개인이. 아, 여기서 좀 강하게 팍 치고 가야 되는데. 에이, 일단 체결 됐겠네요. 체결 됐고요. 체결만 시켜주고 올라가라. 우리 차유님 돈 좀 벌자. 돈 좀 살리게 체결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콜옵션 포기했거든요. 됐어요. 일단 그것도 Thank you.
평당 46,670원. 딱 본전이네. 야,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사 하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샀으면 적당히 딱딱 하면 벌써 플러스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평단이 딸랑딸랑하면 제가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그러니까 핫주님은 평단이 얼만데요? 네이버 갖고 있는, 아주 뭐야, 카카오 갖고 있는 사람들 평단도 있으면 만약에 올려보세요. 47,000 가자. 그래야 편하게 가지. 외국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닥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46,800원. 왜 그리 높아요? 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너무 높은데? 몇 프로? 900원? 나 못 사겠다, 진짜. 할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4를 할 때 1대 뭐 했어요? 아침에 4 할 때 뭐 했어요, 아침에? 440원에, 순도 안 쉬고 500원쯤에 4 그랬는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했겠지, 뭐. 전에 사던 거 있다. 10% 같으면 전 책임 못 지지만 한 5% 정도 더 사세요. 사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와도 살 겁니다. 더 밑에 와도 살 겁니다. 분명히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전략. 왜? 이거는 여기 와도 더 살 거예요. 손절 안 할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몰라도 그냥 묶어 두세요. 좀 손실나도 언젠가 회복될 겁니다. 이거는 손절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 대신 너무 다 싣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20% 미만 정도까지는 쭉 들고 가세요. 그냥 적당히 끊어내는데 나중에 줄여가고, 저는 위에 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카카오는 기다려야 돼. 너무 지금 벌써 지나갔어요 다. 주식 조금 마음 편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등락 없고 좀 편안하게 적당히 들어가고 적당히 먹고 놓고 이게 좋지. 푹 올라가고 푹 내려오고 이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럼 잘 안 돼요. 원래 조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었잖아, 그죠? 1% 먹고 2% 먹고 재수 좋으면 4-5% 먹고 그래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얼마 주죠? 얼마 안 줘요. 근데 주식은 욕심 더럽게 많이 부린다. 우리 죄송합니다. 10% 먹어도 아유 먹은 것 같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틀렸습니까? 맞다 생각하면 3번 눌러보세요. 3번. 왜 그렇죠? 멜린치는 0.5%만 먹어도 좋다 한다는데 끊어버린다는데.
그 생각 버리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마이너스 까지더라도 던져야 되고요. 맞다 싶으면 배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고 빠질 모양 보이면 던지고. 야, 근데 이거 잘 지켜 가야 돼, 이거. 자, 이렇게 수시로 돌려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선물에 집중하겠습니다. 선물이 지수 다 만들거든요. 기간에 여기 잡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흔들흔들 하고 있네. 왜? 약간 고점 부위거든. 여기가 전고점 부위 아닙니까? 그죠? 손 딱 꺼놨어요. 좀 더 올리자. 여기 위에 있네. 2300이 단기 고점이에요. 2300이 여기 다 저항이에요. 저항. 그런 걸로 떨어진 거 이거 다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삐릭삐릭삐릭 하고 있어. 양,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봉으로 빡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빡 세워야 되는데, 삐릭삐릭삐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가에 확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보셨죠? 외국인 하루 추앙 비리비리 하다가 막판에 팍 들어 세우는 거. 자, 자유님은 포트폴리오 제가 현대차도 다음에 편입할 겁니다. 12만 5천원 정도 오면 눌려주면 12만 5천원 인근에서 적당히 알아서 넣으세요.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제가 보긴 볼 건데 중장기로 좀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눌려주면, 적당히 눌려주면 현대차 편입할 겁니다. 중장기로 가가지고 버는지 잃는지 한번 봅시다. 다 돌려냈어. 돌려냈어. 돌려냈는데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눌림목 주고 양봉 쓸 때 다시 매수. 이거는 이제 돌려냈네. 여기 돌려냈잖아요. 팔아먹고 눌림목 주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가 현대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눌려주고 양봉 쓰면 들어가겠다고. 그럼 적당히 들어가겠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니까 하나는 내수주 중에 뭐 신세계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거 좀 안정되지는 거 보고 내수주 하나 편입할 거고, 하나는 코스닥 중에 괜찮은 놈, 똘똘한 놈 딱 골라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돼요. 5% 5% 5%씩 딱 들어가세요. 대충 얼마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니까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일단 플러스 이런 거 죽이네. 우리 눈치 빠른 한동님이 여기서 딱 들어가 잽싸게 먹고 나왔다는 거지. 야, 그랬으면 여기서도 좀 들어가지. 말 안 해도. 그건 좋은데 죽이는 건데.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마칠 때 다 돼가니까 막 흔들어 대네. 자, 상하님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그냥 보고 계세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삼성전자 이거 진짜 느낌이 딱 오는데 진짜로. 여기 30분 봉상에서 121도 딱 받치고 있고, 여기 깨지도 않고 여기서 딱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추세선 이렇게 딱 걸 수 있거든요. 이거 띄우면 47,000원 진짜 가는데. 그럼 몇백원 이거 그거 띄우고 나면서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45,800원에서 여기 47,000원이니까 약 1200원 1200원이면 48,000원 이상 간단 말이지. 48,000원에서 49,000원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를 LNF 물어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야, 미쳤다. 롯데 관광개발. 후! 이야, 미쳤네 이거 완전. 야, 무슨 일 있나 이거? 이야, 좀 전에만 해도 여기였어요. 5분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왜 이리 많이 올랐지 하는데, 완 날려버리네 그냥. 야, 아유. 이런 거 하나 먹여드리면 죽일 텐데, 그죠? LNF. LNF 저도 뽑아놨던 종목이네, 그죠? 얼마에 샀다 그랬죠? 아, 위로 뛰어 52,000원이던가 위로 뛰어 올라가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52,000원이었던가 일단 홀딩, 일단 홀딩. 여기 올라탔으니까 일단 홀딩. 위로 더 쳐다보세요. 54,000원까지 여기만 안 깨면 돼요. 48,000원 평균 단가 빨리 올려보세요. 평균 단가 바쁩니다. 삼성전자로 빨리 해야 돼. 들어가려고, 들어간 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라 말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 분산되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말하고 나면 제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말 안 할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새로 사는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변곡이에요. 변곡.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현재 또 그래요. 지금 전자장비긴 하네. 여기가 딱 좋았는데, 여기 올라타기 때문에 밀려도 여기서 사고 하면 되긴 되는데, 올라가봤자 이만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2,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4%긴 하네. 애매해요. 애매해. 음봉이 너무 세게 떨어졌고, 물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저는 판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맡기겠습니다. 롯데 카지노 진출. 야, 아, 요번에 보고 있었거든, 사실은. 세 개를 딱 뽑아놨잖아요, 그죠? 야, 이런 거 하나 적당히 들어갔었으면 죽이는 건데, 아, 진짜. 상한가 맞겠네, 잘하면. 야, 패스, 패스.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눈따가. 그나저나 이게 빨리 좀 삼성전자 팍 위로 땡기면서 장대 양봉으로, 윗골이 없고 장대 양봉으로 딱 땡기면서 끝나줘야 좋은 건데. 아, 내가 여기 보고 싶더라고. 딱 보고 여기서 딱 봤잖아. 뜨기 전에 딱 봤잖아. 여기 여기. 야, 근데 못 따라가요. 사실 못 따라가는데, 와, 눈앞에서 보니까 미치겠네.
이중바닥. 여기서 사기 힘들긴 힘들지, 사실은. 아우, 누구야. 카카오는 뭐 그만그만하니까 볼 것도 없고, 삼성전자 욕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자, 승도님 가셨으니까 셀트리온을 바꿔놓죠. 여행주 해가지고 세개딱 뽑아놨는데, 하나 뽑아놓자마자 하나 투어, 그 다음날 5%인가 붕 갔고, 야, 롯데관광 개발. 평소에 쳐다도 안 보다가 오늘 딱 보니까, 아, 또 밀린다 그런데, 야. 보이십니까? 아이고, 머리야. 장난한 것도 아니고 보고 이게 도대체 올라간 거 바로 다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참. 진짜 미쳤어. 아이고, 장난 아니야, 진짜. 좋다고 여기 올라간 거 보고 따르다가 화장실 안 갔다 오면 도로 깨져 있어. 아이, 할 말이 없다, 진짜. 근데 요거 제가 딴걸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그렇게 되나? 안될것 같은데. 롯데크루드 오일. 아휴. 독은 내가 동시효과는 잘안 해봐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450은 대놓잖아, 여기. 그럼 막 있다가 내게 500원에도 체결이 되는 거야? 아니면 동시효과에서 그냥 내가 450원 안 오면 그냥 땡인 거야? 그거 잘 모르겠네. 난 막판에 그래 본 적이 잘 없거든. 동시효과 체결 시켜 본 적이 잘 없거든. 자, 아는 분 이야기 해봐 주세요. 우리 채팅방. 내가 46,450원에 대놔, 여기. 그러면 동시효과 딱 들어갔다. 만약에 훅 빠져가지고 체결이 뭐 500원이나 이렇게 되는지 말이지. 땡 아닙니까? 그런 거 같지? 450원 내가 체결을 하려고 대놨으니까. 왜냐면 여기 싹 대놓고 뭐이딱 동시효과에 탁 체결됐고 그 다음날 딱 뜨가 시작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46,500원에 당근이죠.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물량 안 풀면 동시효과에 적당히 체결된단 말이에요.
동시효과에서 체결되는 것 같다. 오케이. 그래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46,500원에 한 5% 대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지할 것 같아, 여기는. 푹 빠졌다가도 나중에 체결되고 뭐 나중에 어떻게 해도 5%만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냥 그건 잘안 해봤어, 솔직히. 야, 셀트리온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가격이 좀 애매하게 몇 프로야, 독은? 지금 20% 정도 되나? 현금 몇 프로 있는데? 좀 호가 여기인가 200 얼마에 한번 사고 여기서 끊어 먹고 더산거 있나 없나? 일단 여기 거는 벌써 플러스잖아 일단 총알 바닥 이면 가만 눈팅 하시고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거든 지금. 근데 30분 봉 보면 딱 찍혔단 말이야 여기를. 근데 20일 못 올라가 삐리삐리 하는데 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지금 700원이지. 현금은 60% 있다. 그러면 650원에 아 잠깐만. 대놓으면 안될 수도 있잖아 이거. 지금 몇 프로지? 야, 이거 근데 호가가 별론데 이거 지금 10% 3전 30% 지금 10% 3전 30% 아 3전 10% 하이닉스 30% 그래 그러면 안 되지. 3전이 1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야, 600원으로 깨졌네. 650원에 5% 먹어라, 그냥. 이거. 그냥 먹어. 650원에. 그리고 나중에 하이닉스 만약 차익 실현하면, 좀에 더 타든지 한 20%까지는. 야, 근데 여기 간들간들 하긴 한다. 지수는 괜찮은데 이것만 간들간들 하고 있네. 아까 200 얼마에 먹은 거 있잖아. 여기 먹어다 간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팔고 뭐 어디서 또 샀는가 모르겠다만 야 이게 위로 빡 땡기면서 끝내줘야 좋은데
이 미친놈은, 아휴, 참. 아까부터 내려갔어요, 아까보다. 와, 진짜 미친다, 미쳐, 진짜. 야, 뭐고, 이게, 진짜. 3전 1호가가 수량이 너무 많다. 6호에 먹었으면 또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적당하니, 적당하니 큰 흐름 안에서. 초반에 이런 데서 좀 잡아 들어오고 막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 마음이 편한데, 너무 높은 데서 막 잡혀 있고 이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이야기한 기준으로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사라 그랬고, 여기 사라 그랬어요. 여기 또 사라 했습니다. 손실 아니에요, 제 기준은. 외국인이 선물 더 든다. 자, 카카오도 뭐 11만 9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상관없고, 홀딩. 몇분 남았나? 3분 남았네. 이제 뭐더할거 없습니다. 이제 봐야지 뭐. 6호에 걸어놨다고? 아, 아까 6호에 바로 살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사러 간다 했을 때 60이었고, 60이었고, 65는 바로 샀으면 사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바로 사야 된다니까, 바로 사. 딱! 사! 이러면 바로 사야 된다니까? 뭐, 체결 안 되고 올라갈 하면 뭐, 또못 사잖아, 그러니까. 대놓으면 안 돼. 시장가로 사야 돼, 시장가. 50원 더 주더라도. 600원에 살라다가 정정해가 650원 하고, 그러다 보면 700원, 750원 산다니까. 만약에 굳이 살라고 막 하다 보면, 사! 이러면 시장가로 바로 딱 사야 돼, 시장가로. 그게 더 좋은 거야. 뭔가 하면, 니 호가에 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대놨다는 거잖아. 먹었는데 먹자마자 부부부 가는 게 좋은 거지. 삐리삐리 하면서 니 호가 체결되는 건안 좋다는 거지, 오히려. 더 싸게 사질지 몰라도. 그럴 때와 먹어갈 땐또 다른 거지. 근데 굳이 지금 또 바꾸라는 건 아닌데, 또 바꾸러 가는 건가 모르겠다. 6호에 체결됐다. 됐고. 됐습니다. 됐고요. 하이닉스를, 독은 하이닉스 얼마에 들어갔는데? 이 완전 하이닉스 전문인데 맨날 하이닉스만 치고받고 하더만. 와, 나는 못 사겠는데. 어디서 샀노, 도대체 전부 다. 예, 생각되는님 반갑습니다. 내 것도 못 산다, 진짜. 나는 이거 못 사거든, 진짜로. 왜 이렇게 막 엄봉 떨어지고 이러면 난못 산다고, 진짜.
83,000원? 83,000원. 양봉 서는 거 보고 들어갔다는 건가? 아니면 여기 샀는데 물렸다가 다시 올라갔어? 아니면 여기서 양봉 서는 날 샀어? 여기서 양봉 서는 날 샀으면 그나마 나은데 여기서 물려가다 갔으면 좀 혼 좀 나야 된다. 양봉 때 샀다. 요 양봉? 야, 그래도 겁나는데 나는. 왜? 이 앞에 봐봐, 겁나잖아, 솔직히. 뭐 자주 이야기하는 이런 때하고 또 좀 다르거든. 이게 깨지려고 막 대박 깨지면 여기 깨지면 밑으로 훅 빠지기 때문에 진짜 겁나는데 여기는 또 좀 한번 탁 튕겨 올라갈 수 있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좀 나는데 여기는 막 튕겨 올라가기보다는 좀 그랬는데 어쨌든 뭐 잘했고 3% 먹고 있다고 아까.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는 별 문제 없네요, 그죠? 야, 자, 드이야. 삼성전기 추가한 거 또 먹었겠네, 또. 얼마 먹었나, 이거, 그러면.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먹었겠는데? 2,000원이 1.몇% 또 먹었잖아요, 그죠? 밑에서 먹었고,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또 들어가 또 먹고. 야, 더구나. 자두 누님한테 좀 배워라. 어? 훨씬 잘한다 해 지금. 말 안 해도 알아서 딱 사가지고 딱 고르고 있다 사가지고 붕 뜨는 거 다 먹고 막 야 죽인다 진짜. 야 제발 위로 한 붕 뛰어 좀 끝내자 이거. 아. 잠깐만. 오예. 오예, 오예, 오예. 깜깜블랑 그래. 저번에도 까불다가. 일단, 보입니까? 동시효과 일단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발. 47,000원 딱 체결하고 끝나자. 잠 좀 편하게 자게. 자, 요거. 우리 자유님도 들어갔고, 하초님도 들어갔고, 꼬마도 들어갔고, 꼬마라 하니까 꼭 저보다 나이 작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강 어른으로 바꿔요. 그럼 제가 높이만 꼬박꼬박 할게. 꼬마님도 들어갔고 가자 이거. 응? 우리 더근이도 들어갔고 오예 오예 효과 효과 계속 오예. 야 몇 분 남았어? 7분 남았어. 내가 7분만 보초 딱 더 쓰다가 까불면 안 되더라고요. 조용히 있을게요. 혹시 하나 또 막 외국인하고 손바까가 또 막 막판에 또 들어올려줄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느낌 좀 있어요. 처지기보다는 올라간다는 느낌 좀 있어요. 진짜로. 포카 마지막 장 쪼는 기분이네. 쪼피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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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 서울 사람도 쪼피당그 이러면 잘 못 알아듣죠. 다이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페이드 이런 거 쪼피다잖아요. 사실 잘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전적이 1승 2패, 네. 시드니에서 함 깨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먹고, 마카오에서 깨지고. 도박꾼 아닙니다. 놀러가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뺏게 한거 아니에요. 배팅 3번 해가지고 올인되고 끝났어요. 넷마블 왜 빠지는가 하면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선을 깨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강하게 깼잖아. 이러면 안 돼요. 설명해드렸을 걸 아마. 그래서 여기 안 깨면 괜찮다 했는데 올라가도 안 별로 뭐 별로라는 이야기 했을걸요. 죽네요. 이러면 안 좋아요. 밑으로 더 빠집니다. 잘못하면. 외국인 판에 야 일단 동시효과도 더 밑에네. 일단은 기관 외국인 좀 들어왔었는데 왜 그렇지.
아직까지 양호. 800원, 850원.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한 거 기억날 거잖아요. 전 기억납니다. 대충 뭐라 했는지. 그 밑으로 툭 깨면 비중 줄여야 돼요. 딱 올리고 끝내면 마음 편하게 딱 놀러도 가는데 막 물려있고 이런 별론데 물릴 것 같진 않다. 근데 얼마나 땡기고 끝나느냐. 중국 청도 갑니다. 청도. 청도에서 버스킹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삐요 삐요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호텔 관계자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출장 말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가족들 전부 다 본가 가족들 하고. 뭐 온천 있고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아 동시호 어? 아직까지 양호. 동시호과 양호. 야 배신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위로 또 땡겨 끝내자. 아 카카오도 한번 봐줘야 되겠다. 너무 카카오 별 문제 없고. 가자. 어제처럼 또한 500억 또 땡겨라. 또 막판에. 현재 뭐 빠질 것 같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야, 먹고 끝내면 진짜 기분 좋은 건데. 퍼펙트하게 끝나는 건데, 그러면. 야, 20초 남았다. 이거 안 봐라, 이거. 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야, 진짜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고? 네, 그런가 같더라고요. 오, 예. 46,900원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쩝 땡기고 끝냈어요. 동시호가에서 77만 9천주 계산해봐야지. 77만 9천주 해서 46,900. 어? 어제도 46,9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종가에 365억 사가지고 끝냈고. 이거 어제 종가 여긴 것 같은데. 46,900원 맞죠? 오늘도 종가 46,900원 딱 끝났어요.
모양도 희한하네. 그죠? 뭐 진짜 안 희한합니까 모양?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 퍼펙트. 사 위에. 아, 일단 잘 끝냈어요. 잘 끝냈고,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저는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8,0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갭으로 뛰어서 빵 뛰어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애들 못 쫓아오게 만들고 쭉 땡기면 좋겠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튕겼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딱 여기 땅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강하게 반등 나오고 밀려도 다시 잡아당기고 그죠? 딱 띄우면 47,000 이상 딱 갭 상승해가지고 요 볼린저 밴드를 딱 삐져나오면서 쭉쭉쭉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넥 타고 내려오듯이 쭉쭉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48,00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이 현실이 되길. 그렇죠? 자, 나중에 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 효과 보이세요? 야, 아까만 해도 분명히 외국계가 마이너스였거든. 거의 똑같아졌어. 거의 막판에 누가 땡겼다는 거지. 그죠? 여기가 땡겼는 모양이네. JP모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JP모간하고 골드만이 그겁니다. 주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날 내가 못 봐서 모르겠고, 만약에 방송할 때 주포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JP모간하고 골드만 적어놔야 되겠다. 나도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장중 스팟은 했으니까 자, 오늘의 주식시장 겸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합니다.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